와우, 너무 더워요. 너무 천국이 여기야. 바로 천국이. 자, 송풍구 보시면은 이렇게 일렬 쪽에서도 바람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이쪽에도 역시 바람 잘 나오고 있고, 마찬가지 후석 쪽도 잘 나오고 있고, 이쪽도 잘 나오고 있고. 자,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톤입니다. 자, 오늘은 날씨가 너무 더운 관계로 이렇게 펠리세이드 확산형 송풍구 시운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에는 가장 중요한 게 카니발에 이렇게 하이루프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기능, 에어 덕트 구조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한번 설명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나가보겠습니다. 공기슈트 그리고 동물 조심하셔야 돼요. 아, 안 부러져. 이게 글루벤 수납함. 아, 깍딱 없습니다. 견디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가보시죠. 시작하겠습니다. 자, 포도가 익어가는 7월에 아투원 안산동 골프 어프로치 연습장 비치고 있습니다. 요즘 날씨 너무너무 덥고 휴가철 다가왔습니다. 자, 오늘 또 어김없이 4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새롭게 제작되는 아투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ABP 컬러가 이렇게 올라와서 오픈, 모두 창문을 오픈한 상태에서 유튜브 영상 촬영할 건데요. 척 보시면은 알겠지만 아투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하이루프 디자인, 기아 순정과 이렇게 여러분들이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자, 솔라가드 노블레스 제트 필름, 그리고 사이드 스텝이 외관에 보이고,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에어 바디킷, 전후 바디킷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후석 쪽에도 마찬가지 듀얼 머플러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어떠신가요? 듀얼 머플러 장착 많이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나름 이미테이션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트원에서는 권하진 않고 원하시면 얼마든지 작업을 해드린다는 거 설명드리면서 외장 쪽 살펴봤습니다.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풀 옵션 모델이고요. 실내는 보시는 것처럼 새들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코튼 베이지, 미스티 그레이 모두 다 반영 가능한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이고요. 역시나 오늘은 새들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고, 디럭스 리무진 시트,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크림 베이지 컬러의 풀 트리밍을 완성을 했습니다. 자, 요즘은 크림 베이지 전성 시대라는 말이 나올 만큼 많은 분들이 풀 트리밍 크림 베이지 선택을 하고 일을 주고 있는데요. 아트원에서는 현재 풀 트리밍 때문에 차 출고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 자주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꼼꼼히 마무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현재 대기하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정말 좋은 결과로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전면에 보조 모니터 12.5인치, 현재 유튜브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넷플릭스 등 유튜브 등 바로 개인용 핫스팟 핸드폰과 연결하면 바로 연결이 되는 아트원 12.5인치 보조 모니터가 현재 기아 순정에는 없고 아트원에는 이렇게 장착이 되고, 역시나 에어백 작동 시에는 바로 밑으로 떨어질 수 있도록 뿌라깃이 설계가 되어 있다는 것도 보여드립니다. 자, 운전석 쪽 핸들, 리얼 카본 디컷 핸들이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크림 베이지 컬러와 리얼 카본 디컷 핸들, 전체적인 분위기 어떤가요? 잘 어울리죠? 그리고 역시 디럭스 리무진 시트,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하는 이유, 이렇게 컬러의 변화를 줄 수가 있지만 역시 30mm 이상의 쿠션, 통풍 열선은 기본으로 작동을 하고요. 이렇게 튀어나온 버킷형, 그리고 헤드레스트 목 쿠션이 있어서 장거리 운행 시에도 운전자는 물론 보조석 승차자의 피로감을 훨씬 덜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일렬 분위기,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실내 인테리어 크림 베이지 컬러, 풀 트리밍 디럭스 리무진 시트, 그리고 디컷 리얼 카본 핸들, 컬팅 자수 매트가 일렬, 그리고 트렁크 쪽에 이렇게 깔려 있고요. 그 위에는 크림 베이지와 잘 어울릴만한 라인 매트가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자, 일렬 쪽 살펴봤습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일렬 쪽에 버킷형 리무진 시트 한번 참조해 주시고요. 가장 궁금해하는 2열 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열, 2열 전체적으로 한번 비춰보고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본 차량은 9인승 시그니처 풀옵션 컴포트 옵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동으로 등판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닥 쪽 살펴보겠습니다. 바닥 쪽은 4세대에는 거의 필수가 돼버린 평탄화 그리고 요트 바닥, 오늘은 크림 베이지에 이렇게 그레이 컬러를 선택을 했는데요. 요트 바닥은 그레이 컬러, 다크 브라운, 로우 브라운 취향에 맞도록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그레이 컬러와 이렇게 크림 베이지 컬러, 제 차도 조만간 4인승 황제 차박 차량 완성이 되는데 저 역시도 크림 베이지와 그레이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측면 쪽 살펴보겠는데요. 측면 쪽은 현재 오픈된 상태고요. 허니콤 블라인드 자주 설명드렸죠. 아트원에서 직접 제작하는 이중 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가 2열, 3열 그리고 후석에 장착이 되어 있으며 열기 한기 그리고 방음 프라이버시 효과까지 있다는 거 자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상부 쪽도 크림 베이지와 어울리는지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상부 쪽 올려봤습니다. 자, 상부 쪽의 센터등은 현재 블랙 컬러를 선택을 했고요. 블랙 컬러와 베이지 컬러, 원하는 컬러 모두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에는 자랑하는 대형 29인치 QHD 안드로이드가 탑재된 모니터가 현재 유튜브 실행 중이고요. 센터에는 후속과 대화할 수 있는 순정 부품과 측면에는 도어가 갯대지 들어오는 웰컴 등, 그리고 후석 쪽에는 기아 순정 실내 등 부품을 사용했고 LED만 좀 밝게 바꿔놓은 상태고요. 전체적인 디자인,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실내 디자인과 비교도 환영을 하고요. 특히 아트원만의 특징, 보이는 곳에 팰리세이드 확산형 통풍구가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 덕트 구조가 여름철 에어컨 바람을 골고루 실내에 뿌려줄 수 있는 시스템 되어 있다는 거 설명드립니다. 자, 어떠신가요? 앰비언트 조명. 앰비언트 조명 역시도 밝기 조절 및 컬러의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디자인, 크림 베이지 리무진 시트와 풀 트리밍, 그리고 2열의 바닥에 요트 바닥, 그리고 상부 쪽에는 설명했듯이 디자인 및 기능. 한 가지 중요한 거, 무시동 상태에서도 이렇게 후속 모니터와 1열의 보조 모니터 볼 수 있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인산철 보조 배터리 20A가 내재되어 있다는 것도 아트원 블루밴 하이리무진의 자랑입니다. 즉 기본으로 20A 들어가기 때문에 약 2시간, 3시간 정도는 시동을 끈 상태에서도 이렇게 TV를 시청을 할 수가 있다는 점, 아트원 블루밴 하이리무진의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1열 그리고 2열 쪽 차분히 살펴봤습니다. 어떠신가요?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풀옵션 모델 실내 새들 브라운 외장 컬러는 ABB 컬러의 1열, 2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트 개조 없이 순정 상태로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후석 쪽으로 가서 한 번 더 비춰보겠습니다. 후석으로 가시죠. 자, 후석 쪽에서 설명 이어나갈 건데요. 일단 도어 쪽에 이렇게 풀 트리밍 된 모습 보고 있고요. 이중 구조 허니콤 블라인드 그리고 내장된 캠핑 등 보고 있습니다. 후석 쪽의 캠핑 등은 야간에 트렁크 쪽에 짐을 정리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 커튼은 이렇게 상하 작동을 합니다. 자, 아래쪽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쪽 후석 쪽에 요즘 쇼핑몰 특히 아트원 지사 등에서 가장 많이 출고가 되는 글로벤 트렁크 정리함, 즉 쓰지도 않는 4열 싱킹 시트를 열심히 넣고 다녀봤자 무게가 가중되어 기름값만 충낼 뿐 수납도 안 되고 해서 이렇게 글로벤 트렁크 수납함을 많이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어봤는데요. 아, 플라스틱 재질이기 때문에 상당히 가볍고 이렇게 그물망에는 세차 도구동을 보관할 수가 있고, 아래쪽은 넉넉한 수납 공간 그리고 양쪽에 듀얼 쇼바 잠금 장치가 있습니다. 다 플라스틱 재질이라 혹시 약해 보일지 모르는데요. 실제로 뚜껑을 닫고 제가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맨발로 이렇게 올라가 보고요. 올라가서 이렇게 발로 굴러도 꼬떡 없습니다. 즉 80kg, 100kg까지는 충분히 견딜 수 있는 9인승 전용 글로벤 수납함, 요즘에 아주 인기 많고 역시나 한 달에 이렇게 100개씩 쫙쫙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닥 쪽에 요트 바닥 그레이 컬러, 크림 베이지 컬러와 어떠신가요? 잘 어울리는지 한번 판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차량은 이렇게 2홀 그리고 3열의 독립시트 2명, 즉 9인승이지만 어차피 6명밖에 타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2 2 2 구조의
6인승 그리고 후석에는 싱킹 시트를 드러내고 가볍게 탈 수 있는 모드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습니다. 상부쪽도 한 번 더 비춰볼 건데요. 상부쪽에 후석에서 보는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그리고 천정 디자인,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천정 디자인과 늘 비교해 달라고 했고요. 역시나 앰비언트 조명 예쁘게 비추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풀옵션 차량 기반 새롭게 제작되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하이루프 디자인 그리고 사용자의 용도에 맞는 실내 인테리어 둘둘둘 6인승 그리고 후석에는 글로벤 싱킹 시트가 포함된 그리고 디럭스 리무진 시트와 풀 트리밍이 포함된 리폼 메어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트원24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은 이렇게 사용자의 용도에 맞는 여러가지 튜닝 그리고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실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본 영상 GV091 GV092번이 궁금하시면은 알찬 정보로 가지고 올 테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날 더운데 건강 유의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이상 아트원24 채널이었습니다.